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파레타 차작업을 360도 캠으로 촬영을 해서 한번 동영상 편집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작은 화면은 제 얼굴을 비춰주는 화면이죠. 이곳은 제 동영상에 가끔 등장하는 곳이에요. 한두번 정도 이상 등장했을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좁잖아요. 이 좁은 곳에서 하차를 해서 후진을 해서 왼쪽 창고로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 막 짐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 골목이 좁아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양쪽 그 조립식 건물은 제가 다 투입이 됐었죠. 이거 공사할 때 제가 와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뭐 지게차 빠지는 영상도 있고, 또 찾아보면 철근 하차하는 영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화물차가 좋은 위치로 찾고 있죠. 오늘은 조금 그래도 그 전보다 나은 게 지금 화물차 되는 쪽에 예전에는 승용차도 막 주차시켜 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더 불편했죠. 자, 이제 하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뭐 전봇대도 있고, 아, 복잡해요. 일단 물건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윙 바디의 윙을 열고 나서 차량을 제 자리에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열어볼까요? 이 지게차가 설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저 차가 몇번 후진을 해줘야 되죠. 지금 그것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네번 정도 돌려 내려서 일곱 번 정도만 내리면 되겠죠. 두 개씩 떠서 내리니까 13바라트니까 약 일곱 번만 운반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바레트 같은 경우 넓은 곳에서 같으면 금방 하차하겠죠. 근데 이곳은 좁다 보니까 제가 지게차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두 개씩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지게발이 지금 덜 들어갔죠. 덜 들어가도 충분해요. 완전히 깊숙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곳은 이제 화물차도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골목이에요. 이곳까지 들어올 때 화물차들이 많이 고생들 하시죠. 예전에는 지게차 작업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물건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지게차를 부르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품목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서 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회전하기가 뭐 넓은 곳이 아니에요. 회전하면서 들어가다 보면은 오른쪽도 닿을 수 있고 왼쪽도 닿을 수도 있고 신경을 많이 쓰면서 들어가야 되죠.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내려놓으면은 한 파레트 내려놓고 두 번째 파레트는 좀 약간 당겨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냥 놓고 내려오죠. 그러면 저기서 지게차가 저것을 들고 갈 겁니다. 한 분은 핸드 파레트를 빼고 한 분은 지게차를 사용해서 빼기 때문에 제가 두 개씩 갖다 놓으면은 바로바로 정리가 돼요. 일단 파레트 높이랑 이 파레트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나마 다행이죠. 이 파레트가 만약에 나무 파레트에 부실한 파레트라든가 또는 파레트 높이가 높은 오버 파레트 같은 경우는 좀 고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작업은 지게차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왼쪽으로 자등반을 사용해서 왼쪽으로 조금 옮겼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파레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잘못 그냥 땡겨 나오다가는 오른쪽 파레트가 파손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떨어져 드리도록 파레트 붙어 있는 파레트를 떨어지도록 약간 자동발이 이용해서 해주 움직여 주죠. 이곳에서는 지게차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발을 이용해서 움직여 줍니다. 그대로 후진해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거. 이 공간이 넓다면은 여기서 이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인데 약간 대각선으로 틀어가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왼쪽에 거의 닳듯 말듯 들어가는 중이에요. 물론 오른쪽에 그 파레트 끝에도 거의 렉에 닳듯 말듯 합니다.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약간 벌려주면은 저 지게차가 들어가는데, 저 지게차가 지금 제가 조금 더 뒤로 뺐어야 되는데 좀 불편하죠? 자, 제가 다시 들어가죠. 다시 들어가서 다시 후진을 더 해줍니다. 저 지게차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확한 위치에 놔줘야지 작업하기가 편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니까 순조로워 보이지만 여기 들어갈 때 항상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참 지난번 영상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지게빨 위에 절대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스티커 보이시죠? 지게빨 타지 마세요 써 있는 스티커. 저는 정말 사람들을 지게빨 위에 절대로 태우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지게빨 위에 올라타겠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지게빨 빼고 해차해 버립니다. 그때까지 일한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와버리죠. 저는 정말 단호하게 제 지게빨 위에는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다. 가끔씩은 저 하물차 적재함으로 올라가실 때도 지게빨을 태워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가장 많이 지게빨 타려고 하는 곳이 이제 콘테이너 같은 경우, 콘테이너 위에 무슨 짐을 치우러 내려가고 그럴 때는 꼭 지게빨을 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지게빨이 올라탈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나는 책임을 안 진다고 녹음을 해도 거의 크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무조건 안 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베스트죠. 저는 일을 하나 못할지언정 지게빨이에 사람 태우지 않습니다. 항상 여기는 들어갈 때도 신경을 써야 되고 나올 때도 바짝 긴장을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가장 안정적인 파레트죠. 단단한 PVC 파이프 파레트에다 또 가벼운 박스 그리고 감겨져 있는 랩, 단단한 땅. 다만 공간이 조금 좁을 뿐이지 일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지난 동영상에 보시면 이곳에서 두유를 하차하다가 뒤에 있는 두유를 터트린 일이 있다 그랬죠? 하차하는 순간에 그렇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같은 화면은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저는 이 360도 캠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영상 뽑아내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예전에도 360도 카메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이 영상이 편집하기가 뭐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반 영상 편집하는 것과는 다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렌더링이라고 하거든요.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뭐 잘못 조작을 하게 되면은 또 중간에 튕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360도 영상을 편집할 때는 새벽에 나와서 컴퓨터를 켰을 때 가장 그 컴퓨터의 컨디션이 좋을 때 360도 영상을 불러들여서 편집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영상이 10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오늘 16분짜리인데 10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용량도 엄청 커지고 또 작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엄청 버벅대요. 그러나 이제 자꾸 또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요령이 생겨서 어떤 편법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편하게 동영상 편집을 해서 렌더링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내 마음에, 제 마음에 안 드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시 또 수정을 해서 하려면은 너무너무 지루해지는 거 있죠? 그러다 보면은 영상의 업로드 텀이 또 길어질 것 같아요. 이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동영상 편집도 마찬가지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인데, 중간에 손을 놓고 잠깐 휴식을 취하다 보면은 하루가 그냥 갑니다. 그럼 뭐 동영상 편집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하루가 갈 수, 그냥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을 대면은 동영상을 컴퓨터로 옮기고 컴퓨터에서 또다시 렌더링을 하고 뭐 이런 걸 해갖고 동영상 편집해서 녹음하고 또 자막까지 작업을 해서 썸네일 만들고 올리는 것까지 한 방에 다 끝내버려야 돼요. 이거 중간에 멈추게 되면은 그날 못 하거든요. 아무리 간단한 영상도 또는 아무리 긴 영상도 그날 하루에 다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을 조금 더 짧게 또는 속도를 빨리 돌려서 만들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하나의 욕심이죠. 하나라도 더 누구든지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냥 편하게 쉽게 쉽게 갈 거라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영상이 너무 많습니다. 블랙박스 2 채널 영상도 있고, 고프로 영상도 있고, 오늘 같은 360도 영상도 있고, 지금 컴퓨터를 또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너무너무 많은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장 용량이 자꾸자꾸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좀 필요 없는 영상은 과감히 지우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360도 영상으로 작업하다 보면은 제가 원했던 그 화면 또는 원하지 않았던 화면 또는 뜻밖의 새로운 화면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360도 영상 편집하고 렌더링하고 이러는 게 크나큰 도전이고 취미생활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땐 굉장히 지루하지만 또 재밌거든요. 이 영상 나중에 뽑아서 나왔을 때 제가 스스로 보면서, 아, 다음에 영상 편집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지게차 일을 할 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 후회도 하고 제 스스로 교육도 하고 이러는 거죠. 어쨌든 동영상 편집이라는 게제 지게차 작업 이외에는 가장 큰 저의 그 시간을 할애하는 그 부분이죠.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유튜브에 동영상 업로드하는 게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줄 저도 몰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레트 하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간단한 하차 영상 동영상 편집해 보았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